안녕하세요. 10월 13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최고의 법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최고의 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해야지만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러한 논리적인 맥락에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핵심이자 결정체인 제사제도, 이 제사제도는 결코 변할 수 없고 동시에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반열을 쫓아난 레위지파의 제사 직분도 그리고 제사 제도도 폐지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제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율법이 멜기세덱 이후에 주어졌기에 율법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포괄하여 보완된 완전하고 변치 못할 제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완전하고 변치 못할 제도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크게 모순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본문의 시편 110편 다윗의 시를 간접으로 인용하면서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며 이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라난 제사장 직분보다 더 완전하고 더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결국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 레위지파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이례적이고 일회성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함을 이룰 수는 없죠.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며 유일한 대제사장인 그 예수 그리스도, 결국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제사장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 같으면 감히 제사장 이외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단번에 제사,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그분 안에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 우리의 행위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우리의 행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사회봉사를 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뭐를 해서, 나의 행위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 묵상을 돕는 글에도 나왔지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결국 나의 행위가 아닌, 나의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닌, 내가 예배를 몇 번을 드려서,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해서, 내가 묵상을 몇 시간 해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아서, 내가 성경의 지식이 이렇게 많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임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러한 한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